못 부르니까 요즘 제가 하나 불러드리고 싶네요. 제가 코미디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미디가 구봉소 배삼룡 송해 저 김성남 이렇게 네시한 코미디가 재판소에서 왔습니다. 거기에서 제가 구봉소 씨 아들로 나왔거든요. 네, 그때도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. 자, 그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. 네, 내 마음 별과 같이 부탁드립니다. 11번이에요. 갑자기 왜 화가 나셨었어요? 아, 그래서 화가 나셨구나. 그래요, 예, 예. 그래요, 이제 조금 마음 가라앉히시고 참으세요. 예, 예. 아,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도 그냥 너 성남 너 잘했다 막 이러시니까 아이고 너무 좋아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자, 다음 무대가 준비가 됐으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, 준비가 됐어요?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부채무용인가요? 그래요. 요거 조금 옆으로 치워줄게요. 예, 우리 뭐 우리 식구들은 다 일 잘해요.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축축 잘합니다. 예. 자, 그래요. 우리 한국 무용을 연구한 그 무용 연구가들은 말이죠. 더울 때 바람 일으키는 부채를 이용해서 어쩌면 이렇게 멋진 동작으로 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의 전통 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사랑 많이 받는 춤이 바로 부채춤이 아니겠습니까? 자, 준비되셨죠? 부채춤 나와주세요.